한번 물어볼게. 원래 성격이 이렇게 못해 처먹었어요? 못해 처먹었다. 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성격은. 성격이 그냥 저도 내가 성격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나도 못해 처먹었더라고. 아. 나도. 네. 왜 이 말 하냐. 언니를 보니까 날 보는 것 같아. 아 진짜요? 응. 왜 그러냐면 언니는 누가 내가 먼저 하나를 줬어 누구한테. 네. 예를 들어서. 네. 누구한테 하나를 줬어.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나는 줬는데 또 하나를 또 달라 그래. 또 두 번째까지 줬어. 세 번째는 열이 슬슬 받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응? 세 번째는 열이 슬슬 와서 줬어. 네 번째는 시발 안 봐야. 아, 네. 알아듣겠어요? 네. 당신이 딱 그거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아. 한번 물어볼게요. 4인 가족이에요? 네. 4인 가족? 네. 예, 4인 가족이고 세 명을 꼽냐. 4인 가족이냐, 집안에서. 네. 그러니까 언니는 내 집안 식구밖에 모르지, 거기서 이탈해서는 안 돼. 아,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 시댁 없다고. 아,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여자가 시집 가면 이런 말도 있지. 네. 뭐, 신랑이 시댁한테 잘하면 좋은 거고, 뭐, 그런데, 신랑이 조금 약간 효자병이 있어. 아 맞아요. 신랑이 효자병이 있어서 언니가 너무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받는 거야. 맞아요. 왜? 지금은 내 남편이지. 네가 그 집에 아들이냐야. 그러니까 네가 못해 처먹었다고 이년아. 아... 내 말 틀려? 소리 좀 따줘. 네, 진짜 심하게 저희 신랑은 막 그렇게 자기 엄마밖에 모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좋은데? 네. 내가 왜 당신한테 못해 처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욕을 했냐. 네. 이 부분에서 나 말할게. 굳이. 네. 욕을 안 해도 될 부분이야. 근데 당신 시엄마가 그렇게 경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맞아요. 경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시엄마한테 잘해주는 꼴을 당신이 못 보고 있어서 내가 화가 나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못해 처먹는다고 나 말을 한 거예요. 왜? 내 서방이 나한테 결혼했으면 시댁 엄마 쳐다보지 말아라야. 그 나한테 보고 일일 보고 하고 일일이 나 몰래 시댁 가지 말고 일일이 나한테 하긴 하고 그래서 하긴 하고 갔어. 하긴 하고 갔는데 불구하고 집에 오면은 빡 입 나온 사람이 당신이야. 아 그런가요? 안 그래?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난 못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아까 내가 되게 저기 4인 가족이 사냐고 물어봤잖아. 모든 식구들이 당신 비율을 맞추더라야. 아... 신랑도 마찬가지고. 나를 좀 떠받들어 줬으면 좋겠어. 아... 자기 엄마보다 나를 좀 떠받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네. 아가 아니라 당신 솔직한 심정이야 그게. 나를 공주 대접 좀 했으면 좋겠고. 얘 당신 엄마한테는 지금 그냥 신랑이 다 하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투덜거려. 그냥 짜증이 나 있어. 근데 신랑이 못해 처먹지는 않았어. 착해. 착하면서도 불구하고 시댁과 내 신랑 관계는 단절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야. 당신 마음에서. 응? 안 그래요? 저도 그걸 막 외면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서 내가 당신 성격 못해 처먹었다 그랬어. 근데 시어머니가 그랬다면 내가 역성을, 당신 역성을 들어줬을 거야. 왜? 시어머니가 못해 처먹었어. 당신이 그렇게밖에 행동을 할 수가 없네. 하고. 근데 시어머니는 보니까 성품이 되게 온화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온화하신 분이고,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며느리가 하나 더 시집, 며느리가 시집 와서 며느리 역할을 못한 게 당신이야. 어? 어디 시집 와서 한 집안에, 어? 저기 뭐냐, 시어머, 저기, 자식하고 엄마하고 갈라놓으려고 그래? 상당할 거야. 내가 그 정도 했나? 어, 맞아, 그 정도. 네. 어? 그래서 시댁 자체가 나한테 여기가, 왜? 당신 가슴이 나한테 말해주거든. 나는 별로 시댁 안 좋아해. 나는 시댁에 가면 스트레스 받아. 어? 우리 신랑은 돈을 벌었어. 그러면 꼭, 난 돈을 다 갖다 줘야 되는데, 나 몰래 시험은 용돈을 줘. 그런 것도 당신한테는 스트레스라는 뜻이야. 맞죠? 응? 그것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복귀면서 살고 있다고요. 아, 복귀면서? 왜? 왜? 10원 벌어서 나는, 내가 막,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뭘 사기로 했어.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사기로 했어. 땅을 사기로 했어. 나는 빨리 땅도 사야 되고, 아파트도 사야 돼. 당신 마음 속에서. 그런데 신랑은 그 짓을 안 하고, 자꾸 내 엄마 시어머니한테 돈을 갖다 주고 있네? 그런 게 막 여기서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시어머니랑 다녀가 꼴 뵈기 싫은 거야. 네. 인정,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신 못해 처먹었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물론 당신 성격이 알뜰하고 살뜰하고 알아. 나도 옷 하나도 못 사 입고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입고 사는 사람이 당신이야. 정확하게 아시네. 정확하게 아신다고? 네. 발음이 안 좋아서 내가 대신 하는 거야. 네. 그치? 네. 그리고 당신 집에 돈 빠져가는 게 항상 못다 적나 봐. 치부책이라 그래야 되지, 우리가. 뭐, 머릿속으로도 적나 봐. 왜? 네. 그 항상 정확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돈의 문제만큼은 되게 날카로워, 당신이. 근데 신랑이 그 짓 하고 있으니 꼴등 시는 게 당연한 거지, 당신 입장에서는. 그러니 그날은 아마 신랑 숨 막힐 거야. 다른 때는 신랑한테 잡지는 않는데 시댁 갔다 오면 신랑이 당신 눈치 슬슬 보고 있어. 그치?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 갖다가 내가 모두 처먹었다 말해야지. 당신 착하네?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네, 네. 그러면서 나한테 오늘 전보를 온 이유가, 우리 시어머니하고 우리 신랑 어떻게 갈라놓을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러 전보를 보러 왔냐? 아니면 우리 신랑은 언제 와서 돈을 많이 나한테 벌다 줄까? 그 전보를 보러 왔냐? 아니, 다 아니에요. 나 어떻게 하면 다 잘 지낼 수 있을까? 그게 그거잖아, 결론은. 네, 그만 그냥 갈라놓고 그러면 되지. 아니, 말은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겠니? 그렇죠. 신랑하고 나하고 만약에 아까 내가 했잖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았으면, 나쁜 사람 같았으면 오늘 당신 나한테 정말로 대욕을 얻어먹었지. 아까 한마디만 했잖아, 욕 한마디만 했지. 시어머니 원하는 사람은 좋으신 분이다. 맞아요. 고생 많이 한 분이고. 근데 나 당신이 어렸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네가. 아, 저요? 어렸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게 너무 지긋해. 너 머릿속에 배겠어. 당신은 그 인이라 그래야 되지. 인이 배겠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그 인의 실천을 하고 있다고. 나는 그 다음에 훗날에 우리는 가난하게 안 살 거야. 더 나아진 발전을 해서 살 거야. 당신이 그게 너무 고정관념이 너무 짙어. 짙다 보니까 돈에 너무 내가 구애를 받고 산다고. 돈에 노예를 받고 산다고. 노예가 돼서 산다고.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하는 것마다, 시부모한테 하는 것마다 내 신랑은 내 시부모한테 안 갈 때는 내 신랑이 좋아. 근데 갔다 오면 내 신랑 같지가 않고 죽이고 싶어. 막 지 순간으로 뭐를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할까? 내가 어떻게 신랑을 잡아 먹어야 될까? 그 용만 한 사람 당신이라고. 그냥 갔다 온 날은. 오늘 당신의 핵심은, 점을 보는 핵심은 어떻게 하면 잘 살 거야. 어떻게 하면 잘 살 건데 그 잘 사는 것을 내가 고생해서 알뜰살뜰 산 건 좋아. 그까지는 너무 좋아. 그까지 내가 인정해. 검수한 것도 인정하고, 아까 내 목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못 넘기고 있는 것까지 내가 인정을 하는 거야. 요즘 세상에 누가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애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까지 참, 뭐 어떻게 검수한 면에서 범받을 점은 맞아. 그런데 돈 그 막말로 10만 원 한 푼에, 만약 20만 원 한 푼에, 우리 시댁 가서 그 신랑 사이 갈라놓지 말자. 그런 데까지 못해 처먹어서 내가 화가 좀 나네. 아, 진짜. 저 사람도 욕하고 싶어요. 뭐, 내 처먹었네. 그쵸? 네. 당신도 못 처먹은 거 알죠? 네. 그쵸? 네. 신랑은 내가 봤을 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을 보이는데 이래? 맞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신랑이 무슨 뭐, 뚜렷한 직업을 막 예를 들어서 뭐, 명예 있는 직업은 없어. 그러나, 뭐, 노가다면 노가다야. 그러나 신랑 쉬지 않고 일 있으면 가. 누구처럼 뭐 가정 폭력적이나 가정을 막 없이 여기거나 바람 피우거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너무 성실하게 들어와. 살려고 노력한 사람 맞아. 그쵸? 근데 그런 사람을, 그런 신랑 만난 것도 더 감기덕지야. 근데 당신이 욱한 성격 머리가 있거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신랑 잡았다가, 애들 잡았다가,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있다가, 아까 그래서 당신 다 비맞추주리? 이 말을 한 거야. 틀렸으면 따지고. 저는 그렇게 했다가 또 금방 후회되거든요. 후회를 하든 말든 후회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미 말을 안 뱉어야지. 네. 상관이 없는데 이미 말 뱉어놓고 후회하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모른 척 해줘. 아, 모른 척? 모른 척. 내가 내 스스로가 힘들 거고 신랑도 힘들 거고. 그렇잖아. 그때는 모른 척. 내 애가 벌써 시댁 갔다 온 줄 알아. 돈 주고 온 줄 알아. 그냥 모른 척. 화가 나도 뒤집어져도 그걸 갖다 꼭 신랑을 막 두들두들 붙고 해서 꼭 토해나게끔 만들지 말고. 큰 거 배우고 가죠 오늘. 이런 말 나올지 생각도 못했죠? 네.
친구 따라 놀러 왔다가 지금 여기 앉아서 전부 보다가 네. 어떨게 전부 다가 이런 말 나올지 생각도 못하고 앉아서 전부 보다가 지금 이거 나한테 들킨 거야. 몰랐어 진짜. 근데 그게 지금 당신한테 제일 큰 문제가 이거죠. 네, 부부간의 갈등이죠. 시어머니하고 직접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 네. 꼴보기 싫다고. 내 남편 하나 가지고 말했잖아. 네. 내 남편인데 그만 응? 살아.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차 대놓고 하든지. 아, 신랑 중간에 잡은 거. 당신 시어머니가 성품이 고약했다면 아, 저 며느리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얼마든지 이해를 한다고. 당신 시어머니 성품 좋으신 분이고 온화하신 분이고 아들 열심히 착하게 키워놓으신 분이고 맞아요. 진짜 고생 많이 하신 분이야. 어느 누구보다. 그런 시어머니한테 할 짓이 없어. 그런 짓 하고 있어? 반성해야 된대요. 그쵸? 네. 물어볼까? 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 제가 친정엄마랑 같이 살아요. 저희 집에 애기 봐주면 그만. 친정엄마는 네. 좋고 시어머니는 안 좋냐? 좋고 나쁜 그게 아니라 근데 지금 저희 집에 와 있는데 와 있는 자체가 애기를 봐주고 집안 살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신랑은 그게 저희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모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모님을. 근데 그게 그런 사소한 것에서 자꾸 좀 입장 차이가 생기니까 그게 네. 아까 내가 왜 시댁을 갖다 때려잡 아니 아까 당신을 왜 때려잡았냐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신랑이 한 대로 내비둬 봐 그럼 당신 당신 남편 내 친정 엄마한테 똑같이 해줄 거야 알아듣겠어? 네. 그래서 오늘 내가 그걸 때려잡은 거야 왜 시댁한테 당신은 그렇게 하고 당신 친정한테는 얘 요구해 당신 신랑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다고 알아듣겠어? 네. 응? 이제 정답 풀렸죠? 네. 당신이 답 찾고자 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고 네. 내가 오늘 이런 말 나올지 생각지도 몰랐고 아, 맞아요. 근데 당신이 진짜 알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은 맞아 내 신랑이 네. 내 친정엄마한테 네. 그렇게 내 때문에 너는 시어머니한테 잘했니? 하고 내가 오늘 쳐 들어간 거야 근데 또 신랑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가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꼭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먼저 네. 아까 내가 그랬잖아 모른 척 해주고 모른 척 해주고 내 엄마한테 먼저 전화 한 통 앞에서 아니면 뒤에서 다 그런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 왔다 그 말 할 사람이지 모른 척하고 엉큼한 사람은 아니라고 엉큼한 분은 아니라고 그러면 내 엄마한테 당신 엄마 고생 지질한 사람이야 저희 엄마요? 진짜 간절히 안 아픈 애가 없대 응? 친정엄마 아 그럼 어떻게 하니 응? 이 여기서 열이 난데 합병이 생겨서 당신 친정엄마 그러면 사이집에서 애기 보러 와서 눈치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다가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한번 해줘 봐봐 그러면 신랑 그러지 말라 하도 더 잘해줘 아, 네. 그래서 오늘 나 때려잡은 거야 오늘 당신은 이유도 모르고 때려잡는 줄만 알았지 이제 이유 알았지? 네 됐지? 네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 있어 근데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쵸? 네. 고민 내가 고민 고민만 이라도 이야기해주면 되잖아 네. 그치?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 네. 감사하면 고맙고 땡큐 베리 마치 영우씨 꺼져